연패율 이유는 매 패배마다 저희가 상대팀보다 더 못했기 때문입니다. 상대가 더 잘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계속 그게 도달이 안 돼서 오늘도 하나가 좀 잘했네요. 일단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안대일 선수가 주전이었던 이유는 안대 선수가 저는 좀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도 사실 안대 선수가 약간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안대 선수는 이제 못한다라기보단 좀그 못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좀 가끔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에너지적인 면이나 뭐 다양한 면이나 가끔 이제 약간 아픔 관련된 이슈로 뭔가 인게임 어떤 걸 분석하다 보면 그렇게 그걸로 발생한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권투 선수가 뛰게 됐고 오늘 경기 사실 저희가 계속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선수들도 함께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걸 이제 넘어서면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좀 운이 좋았습니다. 보통 이제 힘을 쟁취해서 그 힘을 써야겠죠. 근데 1세트 같은 경우 원딜과 미드가 이제 초반에 미드가 2킬 먹기도 했고 그래서 돈이 다 많아진 구조가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아픈 문제는 1세트든 2세트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강팀과의 대진에서 특히 좀 많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쫄아서 한다. 게임이 눌려 있는 내가 게임이 눌려 있다는 건 저희가 길을 피했다는 거고 싸움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편하게 게임하는 대신 그 고통은 나중에 유예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걸 항상 같이 피드백하고 같이 이제 뽑기 하면서 계속 그걸 눈으로 관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러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잘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2세트 같은 경우는 미드랑 원딜에 이제 힘이 그냥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눌려서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이렇게 뭐 잡아먹힌 뭐 그래도 정상참작을 할수 있다고 쳐도 1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많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 자리들을 계속 이렇게 피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을 완전히 잘 해소를 해내면 뭐 갑자기 확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선수들 다 기본적인 조작 피지컬이 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이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, 지금이랑 처음이랑 좀 변화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성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못하는 걸 계속 개선해 나가고 못한 점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멈춰 있는데 다른 팀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패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꼭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금방 커즈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멈춰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성공시키면 이길 가능성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뭐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 문제를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전지전도 저희가 오늘 경기처럼 계속 변화가 없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이제 뭐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플레이들을 해서 당장에 못 이기더라도 그 다음 경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기가 될수 있게 계속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